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안 먹을게요. 아 잠깐만, 요릭 증강체 일단 나왔어? 요릭 증강체 먹어야겠다. 그러면은 아이템 나쁘지 않아. 지금 당장에는 좀 그런데 나쁘지 않아. 요릭 빈집이야. 이거 요릭으로 갑시다. 거대 개수하면은 이따가 오른이랑 우디르도 찾을 수 있겠다, 그쵸? 그 오히려 좋아. 우디르 찾는 거 나쁘지 않지. 5스테이지에 그쵸? 그러면은 이거 우디, 아니 우디르가 아니고 요릭 아이템 같은 경우는 그 워모그 용발톱 구원이 제일 좋거든요? 요릭한테 들어가는 아이템? 자, 암용 일단 하나 받아주고. 사 그거 됐는데, 사고 대개수. 이거 얘네를 파는 게 낫지 않나 더? 지금 당장에 필요 없잖아. 거대개수부, 사거대개수부 있으면 좋긴 한데 저 뭐 어차피 나중에 나올 거라. 알룬은 무조건 들고 가야 되고. 이자 키판, 아 여긴 또 뭐, 뭔데 알룬이 생겼어? 뭐야 여기. 아니 결투가 되긴데 그냥 잠깐 암영 섞으려고 잠깐 넣은 거 같아요, 그쵸? 그냥 잠깐 넣은 거 거야. 아 이거 봐, 알룬 덱이잖아. 아 나 진짜, 아 이거 너무 겹쳤는데. 요릭이 그러면은 지금 저 말고 두 명이 더 있거든요. 이거 특히 알룬 덱 같은 경우는 이게 요릭이랑 알룬을 둘 다 삼성작을 봐야 이게 덱 파워가 나오는데, 저긴 대놓고 요릭이랑 알룬이 겹칠 거라. 요릭은 안 겹치더라도 알룬이 겹칠 거라 이게 좀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이러면은. 야 이거 나 연패했어야 되는데 이겨버렸는데 또? 아 진짜 최악의 최악을 더했네요. 여기 5레벨인데 왜 졌냐 나한테? 쓰레시 좋아요, 거대 개수. 최대한 피 관리해야 될 것 같아 이번 판. 이게 겹쳐가지고 빈집이면은 좀 여유롭게 갔을 텐데. 아이템 숙성으로 이거나 저기 굴려버릴까? 아이템 숙성이 좋을 것 같은데. 젊은 광란자유 좋은데? 근데 아이템 숙성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요리기성 감사합니다. 여기가 어떻게 됐냐. 요리가 아직 두 마리고 알룬 세 마리. 오케이 6레벨에 20원 들고 있어요 지금. 금지된 우상 가면 어떻게 되냐. 얘 보호막, 아 이거 아니지. 얘는 최대 체력을 얻는 거지 애초에. 보호막을 얻는 게 아니고. 야 이거 굴리자. 이거 그냥 굴려서 승천의 부족을 찾자 이걸로. 아이씨 도트딜이라 역병의 보석 괜찮지 않나? 이거에다가 그냥 모렐로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도트딜이 아니지. 도트딜은 모렐로지. 아 근데 역병의 보석을 줄 레가 없어 이거. 요릭한테 주기도 좀 그렇고. 아 승천의 부족이 딱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이상한 게 나왔어 그 유물에서. 나름 잘 떴는데요 요릭. 이 정도면은 그 챔피언 회의로 4-1에 오른 한 마리 더 나와서 오른 페어가 되겠네요. 좋지 뭐. 오른 좋지. 초가스만 나오면 6거대개수 할 수 있겠다. 근데 6거대개수 하려면 어차피 요리까지 삼성을 띄우고 가야 돼가지고 지금 아까 초가스 한 마리 나온 거 걸렀거든요. 못 샀는데 괜찮을 것 같아. 이게 지금 유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놓쳐버렸어요 저거를. 초가스를 사는 걸 까먹었어요. 미덕 좋다. 미덕으로 가자. 체력 회복 이걸로 갑시다. 아이 미친 아무무가 왜 붙어. 아이 손해잖아 이러면은. 보장은 필요 없고 벨트는 냅둬야 돼. 벨트는 있어야 돼. 요릭 하나만 찾으면 삼성인데? 좀 오래 버틸만하네. 아니 그냥 요릭을 줘버려? 풀템 안될까? 아이 그냥 오른 주자. 얘 풀템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아이템이 너무 없거든요? 그래 요 오른이 요릭한테 아이템 줘라. 아 죽어버렸네. 아유 개 세네. 아니 암영을 왜 드시냐고요. 암영을
아니 뭐 갈 수도 있긴 하지. 크라운가드? 크라운가드 괜찮을 것 같기도 하다. 아 근데 비문이 좋을 것 같아요. 비문으로 가자. 오케이 됐어. 쉔을 이따가 놔야겠다. 말파이트 자리에 쉔을. 그치 요리 기재 삼성 붙어가지고 좀 세졌어. 그리고 이거 그러면은 워모그 말고 구원부터 보자 아이템. 아 아니지 모렐로. 내가 봤을 때는 알룬템부터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요리 또 요리기인데 얘 삼성 붙어서 조금 튼튼해졌단 말이야. 조우자가 뭔가 또 변형을 시키는데 아 뭘 줄래나? 그냥 아이템이나 더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얘는 어떻게 됐어? 뭐 알룬 네 마리밖에 없는데요? 아 그러니까 왜 겹쳤냐고 나랑. 네 손해라니까 나랑 겹치면은? 저보다 알룬이 없네요? 인생이 망했고 여기는. 말파이트 뒤로 빼서 암용 받아도 되는데 그거 받느니 그냥 이렇게 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호막 얼마야? 200? 뭐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굳이? 암라인 쉔이랑 같이 받아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암용 받는 거보다. 버틸 수 있냐 요릭? 아 용발톱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요릭이 버틸 수 있네. 버틸 수 있네요. 그렇지 그렇지. 얘 체력 얼마야? 어 구원 들어갔어. 오른이 자꾸 아이템을 챙겨주네. 요릭이 템이 없으니까 불쌍하니까 아이템을 챙겨주네요 계속. 조합 아이템 어 좋다. 아이템 추가 좋은데? 잠깐만 모렐로에다가 벨트까지 이거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자 6거대 개수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5-1의 그 챔피언 회의 효과로 오코 유닛 우디르가 나올 예정이에요. 이제 좋습니다. 일단 여긴 또 뭐야 자객의 발톱이야? 처치 못했어. 리븐이 처치하냐? 그럼 알룬한테 들어올 텐데. 오케이 안 들어왔네. 좋아요. 어 덤불조끼 먹었는데? 요릭? 덤불조끼 용발톱 든든하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알룬이랑 요릭이랑 그렇지 잘한다야. 그렇지 오케이. 아이템 숙성까지 터졌습니다 지금. 아 이거 블루랑 레드를 주면 어떡해. 이런 모렐로 안 만들었지. 아 진짜 블루로 갈게요. 쌍미덕으로 갈까? 군단의 방패 굳이 있어야 될까? 야, 최대 체력 두 배로 가. 쌍미덕으로 가자. 블루 아예 블루를 어떻게 써먹지 근데? 쌍미덕으로 갑시다. 이러면은 잠깐만 최대 체력이 지금 14%씩 올라야 되는 거잖아. 근데 두 개니까 28%씩 오르는 거죠? 야 이거 봐 체력 봐. 방금 보셨나요? 저 체력이 그냥 차버리네. 풀피가 돼버리네 그냥 바로. 아 알룬이 썰렸구나. 아 그래도 이겼어. 요릭 이거 용발톱 들어간 요릭 어떻게 잡을 건데. 그렇지. 아 맞다 블루를 아이템 숙성해버리면 되지. 이거 사실 이거 니코 먹으려고 블루 먹은 거거든요. 레드는 아예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고 도움이 되네. 생각해보니까 이거 블루 아이템 숙성하면 되잖아 참. 우디르 나이스. 브레벨에 암용 하나 더 놓고 세트를 쓸까 이거? 저기가 죽어야 알룬을 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뭐 여기서 할 게 없거든요 더 이상. 그래가지고 그냥 레벨업 밀 것 같아요. 할 게 없어 여기서 뭐 8레벨에서 더 이상. 뭐 알룬 삼성 당연히 할 게 있는데 알룬 삼성 찾는 거 저기가 겹쳐가지고 일단 돈을 모아놓을 것 같아요. 레벨업을 치든 리로를 치든 저기 죽을 때까지 돈을 좀 모아놓을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요네 삼성이 떠가지고 그게 좀 문제긴 합니다. 어 근데 졌는데? P15면은 저기 한 번만 더 지면 죽을만 하지 않나? 그렇지 뒷라인 갈아주고 요릭 아니 아니 알룬 그렇지 그렇지 탐켄치 견제하자. 뭐 성배로 다섯 마리 이렇게 둘러? 차라리 성배가 나을 것 같다. 성배로 줄게요 그냥. 어 P1이네 또 졌어. 저거 알룬 삼성을 띄웠는데도 졌네. 제가 봤을 때 이거 저 9레벨을 갈 게 아니고 알룬 삼성을 봐야 될 것 같아. 제가 삼성을 봐야 될 거야 알룬 삼성을.
굳건한 심장 이거 피해 감소 있어가지고. 근데 유닛이 왜 이렇게 많냐 이거 여기? 요릭 되냐? 오합지졸들 너 혼자서 되잖아. 너 실전 압축이잖아 너는. 안되겠는데요? 오합지졸들이 너무 많은데요? 저기 알룬 죽었다. 알룬 삼성 보자 그러면. 뭐 하나도 안 뜨는데? 버그인가? 이거 뭐지? 갈료 6마리 됐네? 카이사도 견제해야 되는데 카이사랑 갈료가 많네 사일러스랑. 아이씨 큰일났다 야 저기. 사일러스 팔면 안 되는데 사일러스를 팔아버렸네? 괜찮아 괜찮아. 알룬이 하나도 안 뜨는데요? 버그야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알룬이 아예 안 뜨는데? 여기 아까 졌었잖아. 이거 과연 이길 수 있을지 이제. 굳건한 심장 들어갔거든요. 이길 수 있을지 과연. 야 너 되잖아 이거. 그렇지 그렇지. 릴리아 좀 잡아봐. 이제 마나 다시 채우면은 릴리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이겼다. 그렇지 와 이거거든. 성배 두 개 갈까요? 뭐 딱히 뭐 먹을 게 없다야. 우디르 이성 이온 우디르 하나 가자. 리롤이나 치고 저기 사코 삼성이나 견제하자. 다시 찾자 사일러스 카이사 갈리오. 솔직히 할 거 다 했는데 이거. 우디르 이성에 요릭 알룬 삼성에 쓰레시 삼성에 쉔 삼성에 진짜 할 거 다 했는데 솔직히. 역병의 보석이 조금 아깝긴 하다. 그쵸 이게 유물 그 초밥에서 유물템이 좀 너무 안 좋게 나와서 그게 좀 미스긴 해요. 그게 좀 많이 아쉬워. 이겼지 이거. 오케이 일단은 이렐리아 아명 이렐리아 이성도 그냥 이겨줬습니다. 갈료 하나 남았는데요? 뜨겠냐 8레벨인데. 삼성작 그래도 다 봐가지고. 세트가 사실 필요가 없는 유닛인데 세트 뭐 빼고 늘 게 없어요. 뭐 기원자 뭐 아지르 같은 애 숲지기 받으면서 기원자? 근데 뭐 숲지기 스택도 쌓은 것도 없고. 야 여기 아까 계속 졌는데 상대가 안된다. 이제 들어가시고요. 사일러스 카이사가 왜 나오냐고. 얘가 먹어줬네? 카이사? 나이스! 여기 여기 어리둥절. 아니 얘가 이걸 먹어줬네? 어리둥절. 일단 갈류 안 떴어요. 근데 여기한테 제가 졌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제 이기려고 내가 삼성작을 좀 봤단 말이지. 과연 이제 이길 수 있을지. 삼성작을 좀 봤단 말이죠. 9레벨 가서 뭐 딱히 유유하게 세지는 거 없을 것 같아가지고 삼성작을 봤는데 저는 8레벨에서 오케이 이기잖아 이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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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잖아. 그냥 이기잖아.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카이사도 끝. 8레벨에 갈리오 한 마리 견제하고 있는데 뜨면은 뜨는 게 더 이상한 거지 사실. 9레벨로도 띄우기 힘들어. 근데 8레벨에 이렇게 견제라면 안 되지. 아이고 들어가시고요. 카이사 팔았다. 오모그나 하나 가자 우디르. 자 이겼네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알룬이 뭐 아쉽지만 마방각도 있긴 한데 역병의 보석도 그렇고 뭐 티모처럼 도트딜도 아니고 좀 약간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른 템에서 좀 실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메꿨네요. 좀 이번 판 좀 정신이 없었어요. 거기서 이제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승천의 부적 안 나온 그때부터. 야 근데 이거 미쳤다. 순교자의 미덕 두 개로
요리기 체력이 6000이 되는데 들어가시고요. 순교자의 미덕 두 개 가지고 이게 14%씩이 이게 늘어나는 거고, 만약에 오른이 죽어버리면 28%씩 늘어나는 거라 체력 리젠이. 야, 미덕 두 개 먹은 야밤의 흡수 요리댁 한번 알아봤습니다. 미쳤네요 그냥. 거기에 비문까지 있었죠.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